어서오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예. 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지난 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5060들이 모였다.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산업화 세대로 한국 전쟁을 딛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들. 그러나 기성세대의 대표격으로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낡은 세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의 5060. 그들이 말합니다. 생면부지의 낯선 사이들이다. 그러나 세월의 연륜일까? 정랑의 한국 역사에서 동시대를 살아온 세대의식 때문일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저는 그 대통령 선거 결과가 완전히 공표될 때까지 상상도 못했던 사실이에요. 여론조사 저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여론조사 이제 거품이 깼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아유, 내가 정말 세상 잘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인터넷이지만은 나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정권에 한번 바뀌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여론조사 상황 자체가 또 그런 쪽으로 유도되는가 했는데 갑자기 반전되는 느낌, 그걸 받아가지고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진짜 뉴스도 안 보고 뭐 진짜 보기 싫도 신문도 안 보기 싫은 그런 정도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뀌는. 아마 역대 선거 중에서 이번처럼 제가 좀 아주 그냥 그 엑사이트하고 그냥 꼭 표를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애들도 저도 찍으려고 그랬던 게 사실은 그 꼭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때 사실 여행스럽게도 그 해외여행을 갔다가 그날 새벽에 와가지고 제가 애들 가서 찍었습니다. 그러고 뭐 상당히 기대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정말 참 저는 그 텔레비하고 뉴스가 너무 꺼버렸고 신문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다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정말 참 이제 그 벗어나야 되지만 앞으로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060들은 대선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희망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망적이라고 한 응답자들 중 5060은 20대의 3배가 넘었다. 작년이 이맘때 이제 퇴임을 하고 퇴임원 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사생활 좀 편안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한 6개월 축구 경기 끝나고 나서 이후부터가 좀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늙어가지고 더 걱정이 좀 많아지는 좀 그런 세태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내 일에만 몰두하고 옆에 세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제는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후유증으로 남은 게 왜 2030이고 5060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저 결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60이나 2030이라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나이로 가지고 지금 어떤 세대 가치 평가한다는 그게 지금 거죠. 깔려 있거든. 네. 그래서 나는 그걸 거부한다, 그지? 보다 바뀌어가지고 숫자로 넣어놓고 사람 수 나는 거예요. 5060들은 2030이니 5060이냐는 세대 구분 자체는 물론 물리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신고 세대를 나누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5060은 지금 지난 대선 이후 불고 있는 급격한 세대 교체의 바람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지난 2월 KBS가 20대에서 60대까지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060의 76%가 사회로부터 밀려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이라는 게 이제 그 생물학적 나이를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대에 차다 뭐다 하는 건 사실 어떤 사고의 유연성이라든가 사고의 폭이라든가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제 이런 걸 갖고 얘기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남편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밀려나나 쉽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또 예전보다 정말 훨씬 한 10년 이상은 예. 더 젊게 예. 현직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도 다들 불안해하고들 있어요. 그냥 물러난다는 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게 가정생활의 문제인데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에서 자원 낭비 뭐 양인데 사실 인적 자원 낭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 쪽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하나 양성을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먹여 살리고 그 뭐 그냥 휴가도 주고 뭐 집도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왔다 갔다 비행기표도 사주고 그렇게 길러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무지한 돈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53살 때 회사를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에서 그만뒀는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만둘 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인데 네. 저를 그냥 그 정리를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둘 당시 그는 건설업계에서 26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었다. 온통 배밭이었던 이곳에 고름에 한 층씩 올림이 아파트를 지었던 신화의 주인공이다. 이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강남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그냥 아주 모래벌판 꼭 사막 같았는데 저희들 여기서 이제 73년서부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큰 난지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짓고 네. 그다음에 중동 가신 거? 네, 그렇죠. 그때 사우디인 거죠. 이른바 개발 독재 시대. 돈이 된다면 독일 광산으로 사우디 공사장으로 앞만 보며 어디든 달려가던 시절이었다. 그 역시 75년부터 사우디와 이란 등 해외의 건설 현장에서 20년 이상을 보냈다. 사우디 수도에 세워진 파이잘 재단 건물 공사를 비롯해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검증된 그의 경력도 자리를 보존해주지 못했다. 지금 보면 거의 다가 그런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사람이 그런 기업이 지금 적자가 나면 돈 쓰는 데가 어디야? 돈 쓰는 데가 그러면 임금으로 나가는 게 많다 그러면 사람을 잘라버린다 이거죠. 그거는 숨 쉬는 사람한테 너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네가 비용이 되니까 죽으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감사합니다. 70년대 중동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